여러분 안녕하세요. 웨벤드 홈트레이닝입니다. 오늘은 2두 운동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벨컬과 바벨컬 고중량 훈련 시 부상 방지를 할 수 있는 자세 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아 저 무게충 새끼 중량만 엄청 치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 중량만 그렇게 치지 않고 자극 위주 훈련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고중량을 한번 껴봤습니다. 자, 60kg 훈련과 자 뒤에 이어지는 70kg 훈련을 하면서 한번 자세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허리 안전 확보를 한다고 과한 아치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자 들어 올리실 때 자 고관절로 들어 올려서 고관절을 조이시고 그리고 복부를 닫아주시면서 코어를 완전 닫은 상태로 힘이 들어간 상태로 컬을 하셔야 부상이 없습니다. 스쿼트 자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70kg 바벨컬 저도 중량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무게인데요. 자세 설명하느라 한 거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덤벨컬 30kg 유튜브 보시면서 저보고 덤벨컬 몇으로 운동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통 20, 25, 30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30kg 덤벨컬입니다. 이상 훈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